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영화계가 가장 기다려온 행사,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아주 특별한 소식으로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쇼의 조정은 김수현과 김지원이라는 두 명의 유명인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끝없는 카리스마와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이 커플은 연예계에 빛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이번 휴가의 밤, 우리는 그들이 놀라운 아름다움과 부인할 수 없는 연기력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가장 기다려온 이벤트 중 하나를 시청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날 가장 핫한 두 이름인 김수를 포함해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현과 김지원. 백상예술대상의 신나고 신나는 분위기를 함께 즐겨보세요. 이 여정의 관객 여러분의 동행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2024년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은 영화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5월 7일 오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시상식은 청룡영화상, 청룡, 대종상, 금종과 함께 김치국 3대 영화상으로 꼽힌다. 이날 시상식 레드카펫에는 이병헌, 정우성, 김공은, 송중기, 김선호, 이도현, 이정하, 고윤정, 고민시 등 국내 연예계 빅스타들이 모였다. 남궁민, 안은진, 크리스탈 등 많은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있다. 2024년 백상 13상 유력 후보 중 김수현은 영화 눈물의 여왕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밝은 미소로 네티즌들의 칭찬을 받았다. 올해 시상식에서 김수현은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와 남자 주연상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함께 호흡을 맞춘 김지원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최고의 여성 출연이라는 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김지원과 동료 배우들이 백상에 참석한 시간을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다. 놀랍게도 김수현은 백상을 두 번이나 참석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김지원 옆에 김수현의 모습이 등장했다. 이러한 모습은 네티즌들을 설레게 하며 백상협의회조차 김수현, 김지원 커플을 위해 배를 젓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김수현이 2024 백상예술대상에서 중요 두 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는 사실은 특히 그의 극상 파트너인 김지원이 노미네이트 명단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지명. 이에 백상회 표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하지만 시상식 컴필레이션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영상에는 김지원 옆에 김수현이 등장해 많은 팬들을 더욱 기쁘고 설레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들 커플의 등장은 조화로운 이미지를 자아내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연상케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반응은 김수현, 김지원 커플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함께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추론과 소망을 담고 있다. 네티즌들의 보트는 개인 활동에 대한 응원일 뿐만 아니라 향후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백상 조직위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이 커플을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들의 통찰력과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이 커플의 발전에 대한 흥분과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한마디로 개인 부문에서는 함께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음에도 김수현과 김지원이 2024 백상대상에서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같은 프레임 속 이들의 모습은 한국 영화계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의 감탄을 자아낸다. 최근 눈물의 여왕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데에는 주연 배우 송김 부부가 크게 기여했다. 두 사람은 화면 속 케미스트리는 물론 무대 뒤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펼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시청자들은 이 커플을 위해 모두 손을 잡고 사랑의 불시착 속현빈, 손예진 커플이 되길 기대하며 밀어주기를 펼쳤다.
2024년 백상으로 돌아온 김수현은 562만 4529표로 백상 임기상 불문을 거머쥐었다. 눈물의 여왕의 흥행에 힘입어 이 배우의 명성이 정오의 태양처럼 오르고 있으니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배우가 되어 많은 분들께 행복을 드리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수현, 김지원 커플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인들과 제작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객들의 노젓기는 두 배우의 재능과 카리스마를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영화에서 두 배우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관객과 연예계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은 김수현과 김지원은 향후 영화에 함께 출연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의 화합과 끈끈한 케미스트리는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이들을 한국 연예계의 유명한 영화 커플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김수현과 김지원의 협업은 두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 전체에 큰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이 특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시청자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어 김수현과 김지원의 호흡 역시 팬들에게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크린에 함께할 가능성은 설렘은 물론이고 다음 배역에서는 어떻게 새롭고 독특한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낼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김수현과 김지원에게 영화 호흡은 두 사람의 연기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예술적 관계를 탐색하고 발전시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 재능과 개인의 조화가 영화 프로젝트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두 스타와 함께 모든 계획과 예측은 희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관객들의 지지와 관심 역시 그들이 예술의 길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팬 커뮤니티의 배를 밀고 있다는 점 역시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이들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듯 김수현, 김지원 부부는 한국 연예계에 빛나는 별일 뿐만 아니라 영화계 화합과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이 다가오는 영화 프로젝트에서 어떤 새롭고 독특한 것들을 가져올지 지켜보고 그들이 각각의 새로운 역할로 계속해서 관객을 놀라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상 2024는 김수현, 김지원 커플의 특별한 점수로 막을 내리며 한국 연예계의 미래에 대한 많은 야망과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신 정보와 특별 이벤트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